잔디가 이래요. 다 이래요. 안녕하세요. 얼클. 안녕하세요. 잔디, 야, 이거 좀 말 좀 나올 것 같긴 합니다. 잔디가 이래요. 다 이래요. 그러니까 이제 저번에 봤던 토끼풀은 보이진 않지만 일단 잔디 자체가 이렇습니다. 진짜 쌈쌀 때 상추 위에다가 올려놔도 될 것 같은 거의 그런, 예, 분명히 말이 나올 법한 곳입니다. 예, 이게 사실 뭐 작년과는 확실히 다른 훈련장인 건 맞는데요, 잔디 질은 그렇게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라는 게 울산 구단의 관계자의 설명이었고요. What do you think about today's ground and grass condition? No comments. No, no comments? No comments.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. 어차피 내일 또 경기장에서 하니까. 아, 경기장 잔디랑 여기 잔디가 많이 다르네요. 아, 많이 달라요. 아, 거의 어느 정도 차이예요? 경기장은, 네,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을 만큼 좋아요. 아, 진짜로. 근데 이제 훈련장도, 네,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을 만큼 안 좋고 잔디 상태 때문에 이런 그라운드 상태나 이런 건 좋은데 아, 상태가 작년에 딱 느꼈던 그 느낌이고, 네, 오늘 또 오기 전에 비가 왔어가지고, 네, 이게 물이 안 빠지던 잔디다 보니까, 네, 좀 더 질퍽하고 그래서 저희가 뛰는 데 있어서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. 아, 오늘 훈련하면서 이 그라운드 컨디션 때문에 제일 힘들었던 게 좀 어떤 점인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일단 물이 곳곳에 고여 있다 보니까, 네, 패스를 해도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 정도 갔다고 생각해서 뛰고 있으면 공이, 아까도 아타루 보셨듯이, 네, 공이 멈추거나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제가 원활하게 공격을 하는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. 뭐 저희는 이렇게 잘 도착해서, 네, 이제 리그는 우승을 했지만 또 남아있는 이제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잘 준비해서 무조건 승리를 해서 돌아갈 거고, 많은 팬분들이 이제 여기 오시지 못하시더라도 거기서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은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.